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6강 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일단 attributions, 귀인이라고 나오는데요. 귀인이라는 말은 어딘가에,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탓, 원인. 그러니까 원인을, 탓을 어딘가로 돌리다, 이럴 때 귀인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탓이나 원인이라는 의미로 알아두시고, 자, 볼게요. 학습자들은 귀인의 효과를 훈련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의 선구적인 연구에서 이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제공했다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들이냐 하면 demonstrated learned helplessness. learned라고 하는 것은 학습되어 있는 무력감을 주던 학생들에게 with provide A with B예요. A에게 B를 제공했다. 성공하는 것과 성공하지 못하는 경험을 둘다 제공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기력이 있는데 학습이 되어 있는 무기력이 있는 학생들한테 성공의 경험과 성공하지 못한 경험을 둘다 줬다는 거죠. 학생들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실험자는 specifically 명확하게 stated 말했습니다. 뭐라고? 실패는 자 이게 귀인이에요. By lack of effort or ineffective strategy. 노력의 부족이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인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비교 가능한 학생들이, 비교 가능한 학생들이라는 것은 둘이 비슷한 학생들이 이런 뜻이죠. 비슷한 경험을 받았다. 그런데 훈련은 받지 못했다 이거죠. 25개의 세션 이후에 학습자들, 이렇게 되겠죠. 그들의 노력과 전략에 대해서 카운슬링, 상담을 받은 거니까, 수동태 받은 학생들은 반응했다. 좀더 적절하게. 실수해. 오케이? By persisting longer and adapting, ing, 이렇게 병렬. Their strategies more effectively. 좀더 길게 끈기를 갖고, persistent, 약간 지속하고 끈기 있게. 그 다음에 좀더 효과적으로 그들의 전략을 적응, 조정, 이거죠, 그쵸? 조정하면서. 왜냐, 이게 무슨 차이냐면, 똑같이 어떤 학생들은 두 그룹의 학생이 있는데, 둘다 실패하는 경험, 성공한 경험 했어요. 근데 한쪽 그룹에게만 성공하지 못했을 때, 야, 그거는 노력 부족이나, 아니면은, 아까 뭐랬죠? 전략이 안 좋았던 거야. 이렇게 이제 학습을 시켜준 거고, 나머지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안 해준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학습을 받은 학생들은, 좀더 길게 끈기 있게 가져가고 전략도 수정하고 했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 추가적인 연구는요. corroborate 입증하다라는 뜻이죠. 이 추가적인 연구는 이 사람의 발견을 이 사람의 발견을 입증했다 이거죠. 색깔이 좀 잘못 나와 있죠. 그렇죠? 전략 교육은요.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들이냐면 믿었던 학생들에게 뭐라고 믿었냐 하면 그들이 이미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믿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이었다. 이 연구는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 하면 선생님들이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의 동기를요. 배우고 싶어하는 동기입니다. 뭐 함으로써 그들에게 두 가지죠. Teaching them learning strategy, 학습 전략을 가르치고 두 번째, encouraging them to attribute success to effort요. attribute A to B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혹은 A를 B 덕분이라고 생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을 노력 덕분이다라고 그들이 여길 수 있게끔 장려함으로써. 학습 전략을 가르쳐주고 야 성공은 노력하는 데서 오는 거야 기인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동기를 부여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까지 26강 1번을 마무리하겠습니다.